100만 시민의 화합과 사람들의 용인의 희망찬 미래를 다지는 제20회 용인 시민의 날 기념식이 지난 21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렸습니다. 정찬민 시장과 용인시의회 신현수 의장, 이우현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과 시민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 함께 시민이 중심이 되는 사람들의 용인을 주제로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찬민 시장은 사람들의 용인, 젊은 용인, 함께 용인을 구현하기 위해 민선 6기 용인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을 소개하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용인의 재도약을 이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항상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존중하며 시민이 중심인 사람들의 용인, 젊은 용인, 함께 용인을 구현하기 위해 10대 키워드로 시정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이어 다양한 분야에서 시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 63명에 대한 용인시 문화상과 산업평화대상, 시민상 등이 수여됐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용인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태교도시로 만들어갈 것을 다짐하는 태교도시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샌드아트로 표현된 태교도시의 탄생과 비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지켜보는 시민들의 공감을 끌어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인성, 배려, 존중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태교도시 용인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성과 배려, 그리고 존중의 태교도시 용인을 선포합니다. 인성과 배려, 존중을 바탕으로 건강한 인성이 자라나는 태교도시 용인. 제20회 시민의 날 기념식과 함께 태교도시라는 차별화된 주제의 문화도시로 새로운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